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DPC 되겠고요. 코드번호 026890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2% 음봉 들어와 있네요. 4월 6일 오후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13,850원 선 머물고 있는데, DPC 뭐, 요번에 빅히트 관련해서 어제 좀 상승이 나왔었죠. 8% 정도 상승 나왔었는데, 종가는 뭐 5%대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DPC가 왜 이렇게 투자회사랑 연결이 많이 돼요? 뭐 어디 투자해요? 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빅히트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사모펀드 운용 목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100%율 회사인데,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SK텔레콤이 2007년도에 스틱 인베스트 지분을 DPC에 전량 매각했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007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뭐 점점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이제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 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DPC 그 자이언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방탄소년단 쪽으로, 빅히트 쪽으로 또 투자를 했고, 그랩에도 투자를 했죠. 이게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금 한몸이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자회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잘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DPC 주식 보유하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뭐 DPC 자회사만의 어떤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DPC를 굳이 DPC 회사 자체가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버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DPC 자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전자레인지 관련된 핵심 부품 거기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 현지 법인도 있고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도 있는데 이것도 흑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을 그냥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관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하나를 없애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뭐 꾸준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창투사로 좀 분류가 되면서 아무래도 요번에 DPC 상승에 좀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대 음봉이 뜬 거는 좀 아쉬운 게 오늘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특히 SV 인베스트먼트는 정말 오랜만에 시세를 한번 줬어요. 근데 DPC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이 조금 뜨는 것은 뭐 내일의 상승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창투사라는 그 관련성으로 적당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회사가 그 호재를 담고 있는 건 안다. 근데 뭐100% 이게 지금 창투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음봉에서 조금 밑골이 달리면서 상승 이력을 보이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내일 중에서요. 일단은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 15,000원 선까지는 가준다면 이쪽 매물 때는 충분히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매물 때 한번 볼까요? 매물 때 한번 보시면 제 말이 정확하죠. 이쪽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16,000원대랑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서는 이때 매수한 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뭐 전량 이탈이라던가 여기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쪽 거래랑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횡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을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여기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 이상 시세를 한번 준다면 여기는 매물대가 가볍기 때문에 금방 상승을 할 거고, 여기에서 뭐 조금 고착라인 겪고 다시금 상승세 이끌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DPC 관련해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도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나 아니면 그 빅히트 관련해서도 지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많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뭐 조금 이건 여담인데 그 방탄소년단 이제 하이브로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옛날 빅히트입니다. 하이브. 근데 이제 빅히트 뮤직이라고 신설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주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이런 일도 있으니까요. 그 일단 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지금 DPC 관련해서도 빅히트 관련해서도 분명히 동시에 어떤 호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좀 꾸준히 살펴볼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DPC는 방탄소년단의 어떤 이슈보다는 빅히트 회사의 자체적인 이슈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그 김용재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 호가 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자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 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